서기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래요. 쓰고 있는 달력 이름을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4월, 윤4월 초이틀이잖아요. 양력으로는 이제 5월 23일? 4일? 5월 24일이고. 근데 5월 24일 저것이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러요. 그레고리는 아무래도 사람 이름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그 등산 제품 중에서도 그레고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은 아닌데 배낭이 굉장히 유명한 그레고리. 별걸 다 얘기하네. 뭐 광고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레고리라는 게 있는데 그레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 예, 황제 맞나? 어쨌든 뭐 16세기 말에 16세기 말에 인물인데요. 이 그레고리 황제가 이제 달력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 이제 만든 달력이라서 그레고리력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만든 건 아니고 고친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레고리력은 무엇을 수정했냐면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줄리우스 시저를 말해요. 줄리우스 시저는 많이 들어봤죠? 그 내내 세익스피어가 줄리우스 시저라는 희극을 쓰면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옛날 이제 기원전의 인물이에요. 기원전에 뭐 이집트나 뭐 이쪽 지역, 중동 지역을 거의 통일했던 로마의 이제 황제 삼두 정치의 황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집권 뭐라 하는데 집정장가 그래 하여간에 그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고서 돌아오는데 이집트인들은 달력이 쓰는 이제 날을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참 효율적인 것 같아. 그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에서 쓰는 것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로마는 나라가 크다, 점점 커지다 보니까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되니까. 세금을 적당히 잘 거둬들여야 되니까,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처음으로 로마에 그 달력을 도입한 것이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좀 이제, 안 맞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율리우스력이나 그레고리력은 모두 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리죠? 며칠 걸려요? 1년은? 그래 365일이잖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365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의 땅에서 태양을 한 바퀴 딱 돌면 365.242일이에요. 365일보다 4분의 1 날이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65일이라고 올 한 해는 그렇게 써도 되지만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 한 30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늘어나게 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8월에 눈이 올 수도 있어요. 1월 달에 막 폭서가 하는데 더워서 에어컨 켜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율리우스는 그냥 365.25일로 계산을 했어요. 이집트 달력 당시에. 굉장히 정확한 거죠. 365.25. 근데 본래는 365.2422라니까? 0.001 차이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조금씩 날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이 윤날이라고 했죠, 윤날. 아니, 이렇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윤달 말고. 그냥 양력으로 해도 4년에 한 번씩 생일 돌아오는 사람 있죠? 몇월 며칠이죠? 2월 29일이잖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6월달은 30일까지 아니고 28일까지 있는 거지? 아니,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다른 때, 다른 월에 31일 있는 걸로 두 개 정도 갖고 오면 30일 딱 맞출 수 있잖아. 그래서 30일 계속 하다가 조금 나오면 31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2월달만, 2월달 미움받았다니까요, 정말. 어우, 이렇게. 2월 출생은 얼마나 그렇게 차별되고 받아. 제일 짧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부정확하게. 본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이, 그 줄리우스 시저가 본인이 뭐 7월 달이라고 2월 달에 있는 30일짜리를 날 하나를 자기 달고 7월 달로 해가 31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자기 생일이 7월 달이라고 7월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줄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게 줄리우스 시저라니까 그게. 자기 필명을 달로 아예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줄라 이러면 줄리우스 시저를 말 줄리우스 시저가 7월 달에 태어났다고 자기를 줄라이라고 해놓고요. 또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있거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자기도 거기다 좀 껴넣어야지 해가지고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8월 달 원래 8월이 어거스트가 아니었는데. 자기 생일이 8월 달이라고 이 황제들이 지 맘대로 어구스트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 율리우스가 달력을 365.25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어떤 때 터지게 되냐면 계속 문제가 있다.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이렇게 158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되니까 그레고리는 이제 교황이었나? 황제인가 교황인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 절에 다니니까 잘 모르죠, 그죠?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이 뭐. 부활절 계산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 그달 보름이 지나는 첫 번째 안식일, 일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야. 그 부활절이라는 게 몇월 며칠 이렇게 안 돼 있어. 4월 초파일보다 더 힘들다니까? 4월 초파일은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초파일은 해마다 바뀌어. 무슨 날이 아니라. 음력으로 하니까, 양력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40대 이상들은 음력 잘 알아요. 보면 40대 이상들은 대체로 생일도 음력으로 많이 하잖아. 근데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음력이 뭔지 잘 몰라요. 보면 잘 몰라. 음력을 잘 안 써. 그런데 초파일보다 따지기 어려운 게 부활절이라니까. 한 번씩 뉴스에 이제 부활절 언론에 한 번씩 나와서 부활절인갑다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부활절이 뭐 이렇게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죠?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상식을 알아두면 부활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갚아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살 정신이야. 예수님은 가만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한 거야. 우리 불교에서 대승 보살도 정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면 내가 대신 받고 여러분들은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해 준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면. 지구를 구원해 준 거야,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대신 네 고통들을, 네 죄업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갈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업을 다 짊어지고 나서 3일 동안 다 소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3일 후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다라는 건 다시 또 일어섰다. 뭐 희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부활을 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날도 중요한데
또 종교적 의미로 부활절은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분 많아요. 이렇게 달마대사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뭐 앉아서 죽기도 하고 서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 또 살아나기도 하고, 옛날 그 전에 이렇게 러시아인가 어디서 이렇게 그 땅에서 발견됐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고요하게 수행하고 명상하는 그 천년이 지났대. 천년이 지났는데 아직 싹 썩지 않고 살결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절에서는 그런 신통들은 뭐 그냥 널려 있는 이야기인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되게 특이했는가 봐요. 사실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죽었다가 병풍 뒤에서 다시 또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부활을 하셨어. 돌아가셨다 부활을 하셨어. 자, 그래 이제 부활절을 그레고리가 부활절을 치르라니까 춘분이 안 맞는 거예요. 본래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게 춘분이잖아. 가을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건 추분이고, 낮이 제일 긴 거는 하지고, 밤이 제일 긴 것은 동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니까, 이거 뭐지? 이게 춘분이 안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율리우스력이 좀 문제가 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여일 정도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그거를 아예 1582년에 10월 달에 그걸 열 하루인가 10여일을 삭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10월 11일이라면 내일이 10월 25일인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날짜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율리우스력에다가 그거 딱 맞게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365.2421이 될 수 있도록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날짜 하나를 꼽아놓고 하는 이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고리력. 그런 걸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알려주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겠어요, 그게. 그래도 알려주면 그래도 상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교양이 좀 있으려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겉모습에서 풍기는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은 교양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겉모습에서 좀 그 있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상식이 풍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상식이.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쓸모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그런 것도 있네? 라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서기를 쓰게 된 것은 갑오개혁 때 19세기 후반이죠. 1895년 갑오개혁 이때부터 이렇게 서기력을 쓰게 돼. 그전에는 음력만 무조건 썼죠. 그 음력이 제일 이렇게 우리 일반 무식한 사람, 뭐 계산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음력이 제일 편하잖아. 하늘에 이렇게 딱 보름달 떴으면 보름날이네. 초생달 떴으면 초이틀인가 초삼일인가 막 이렇게 이제 상달 핫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 제일 쉬워. 사실 우리가 달력을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오늘이 5월 23일인지 5월 24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력으로는 대충 이게 달을 보고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음력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이렇게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옛날엔 더 구분하기가 더 쉬웠어요. 그래서 보름날이다, 뭐 금음날이다, 보름날이다. 옛날엔 훨씬 더 쉬웠죠,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음력만 쓴 건 아니에요. 절기력을 썼다고 그랬죠. 절기력을 입춘, 우수, 경칩, 뭐 춘분, 청명, 고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가 15일마다. 이 절기력은 뭘 가지고 절기력이냐면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가는 길이 있어. 그 이렇게 360도로 돌기 때문에 360도를 24로 나누면 15도씩 이렇게
돌고 또 24절기니까 15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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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우리 보면 이제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영시 뭐 이렇게 각국의 시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위도 경도가 15도에 따라서 한 시간씩 차이가 나요. 보면 우리나라는 하고 중국하고 동경 135도고 그리고 이제 북경은 120도 정도 돼. 그래서 동경하고 북경하고는 한 시간 차이 나요. 동경하고 북경하고 가운데는 우리나라예요. 그죠? 일본 동경하고 북경하고 딱 가운데. 우리나라는 128도 정도 돼, 서울이.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동경하고 중국의 북경하고 한 시간 차이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30분씩 차이 나야 되잖아. 일본하고 30분 차이 나고 중국하고 30분 차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하고 똑같이 시간을 맞춘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이 안 맞아 사실. 128도에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일본 135도로 맞춰놨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시면 5시가 아니야. 5시 알람 딱 맞춰놓고 5시 딱 깼잖아? 근데 그거는 동경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본래 시간으로는 5시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우리나라가 30분 빨리 움직인다니까 사람들이. 난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서는 3시에 일어나잖아요. 절에서는 3시에 일어나는데 3시에 딱 일어나면 본래는 자연시계로 보면 2시 반인 거야 세상에. 세상에 2시 반에 일어나. 너무 빨리 일어난다 이제 절에는. 그래서 저는 절에서 3시에 일어나는 건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보통 제대로 된 시간으로 해도 3시는 빠른 건데 우리가 30분이나 앞당기니까 5시하고 5시 반하고 이거 5시 일어나나 5시 반에 일어나나 별 차이 안 나는데 3시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이건 다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야 이거는 내가 역학을 공부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4시에는 일어나야 4시나 5시에 일어나야 되지 3시에 일어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15도 15도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절기로 우리가 태양 주위를 360도 또 돌면 15도씩 15도씩 15도씩이니까 이제 24절기 그게 보름이 돼요. 보름. 1년은 12달인데 그걸 또 반톡 나누면 24절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15일씩 절기가 입춘 다음에 우수는 15일 지나서 우수에서 경칩은 15일 지나서 경칩에서 춘분은 15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서양하고 다르게 이 절기는 이렇게 날짜를 나눈 것도 계산도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 계산을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60갑자를 넣어요. 8괘를 넣는 거죠. 60갑자를 넣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월, 을축, 을축월, 병인월, 정묘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월마다 60개의 간지를 서로 결합을 이렇게 쭉 해서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날도 갑자일, 을축일, 병인일, 정묘일 이런 식으로 일도 넣고 시간도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기를 하늘에서 움직이는 기운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냥 이렇게 양력만 가지고는 5월 24일 이러면 어떤 기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절기력으로 하면 오늘이 정묘일이거든요. 오늘이 정묘일하면 정묘일에 천기가 있어. 천기하고 정묘일만의 특이한 기운이 있다고. 내일은 무진일이거든요. 무진은 무진일만의 특이한 기운이 있어.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날마다 일진을 빼기도 하고 월마다 얼마다의 어떤 월운 뭐 년운 뭐 대운 이런 것들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될 이런 기운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일기예보랑 비슷한 거예요. 일기예보랑. 정묘일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날씨가 비 올 거예요. 다음 달 눈 올 거예요. 뭐 내년에 뭐 이렇게 태풍이 올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어떤 기운이 온다 해서 그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태풍을 지나고 나면 더 튼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태풍 맞는 게 나쁜 일이 내일 사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고 수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형을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충을 맞거나 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니면 싸움이 있을 부부 싸움이 있어요.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다음 달 부부 싸움이에요. 내년에 부부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부부 싸움이니까 어우 겁난다. 아유, 이 부부가 이제는 드디어 서로 도장 찍어야 될 시간이 왔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겁나야 될 게 아니고 사고수라서 이별수라서 겁나야 될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해서 태풍이 온다라면 태풍을 준비를 잘해서 태풍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리고 나서는 태풍 그럼 피해도 줄고 피해도 없고 오히려 태풍 불고 나서 날씨가 더 맑아지잖아. 환해지고 더 튼튼해져요. 태풍 불고 나면 나무도 더 튼튼해지고 사람도 더 튼튼해지고 만물이 더 튼튼해진다고. 그런 것처럼 위험을 우리가 이제 잘 견디고 이겨내면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스님 저는 언제 나쁜 일 생겨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 나는 어떨까요? 나는 누굴까요? 뭐 이런 거 내 성격은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 이렇게 참조할 것이지 미리 겁먹기 아니 그 뭘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면 만약에 연운을 연초에 와가지고 딱 물어보잖아요. 올해 나쁜 게 뭐예요? 라고 나쁜 걸 물어봐요. 왜? 나쁜 거 얘기해 주세요. 내가 좋은 걸 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꼭 스님은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해 줘요. 나쁜 걸 얘기해 줘야죠. 아니 나쁜 걸 왜 얘기해 주는데? 나쁜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좋은 거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만 나쁜 거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요. 저에 대해서 황산 스님에 대해서 황산 스님 잘생겼어요. 영리해요. 뭐 뭣도 해 좋아요. 그렇게 여러 개를 듣다가 딱 한 가지 황산 스님은 돈밖에 몰라요. 황산 스님은 여자밖에 몰라요. 황산 스님은 뭐 노름밖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다른 거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만 나쁜 거는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든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든 뭐 절에 대해서 얘기하든 다른 사람에도 어떤 누구를 얘기할 때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나쁜 얘기는 또 솔깃하거든요. 왜냐하면 황산 스님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속으로 이상한 이야기 막 들으면 괜히 희열을 느껴. 막 무슨 부정부패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그 좋지 않은 성질머리거든요. 그게. 나쁜 성질머리예요. 결국 그런 걸로 이 우리가 사람이 멀어져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잘 절친으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제 본성이 뭔지 알아? 이러면 전에 했던 게 뭔지 알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아? 뭐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친구 사이에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구설에 휘말려서 나도 마음이 변하는 거고 절도 마찬가지죠. 절은 구설이 더 많잖아. 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그 절을 떠나게 되고 다른 데 갔다가 거기서도 또 왜 절은 거기 어디 가나 다 말이 많거든요. 거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친구들도 10년, 20년, 10명, 100명이 10년, 20년 계속 오래 가면 좋고 절도 10년, 20년 오래 계속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고, 또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계속 오래 가면 좋잖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